네, 오늘은 짭소리용 대 짭소리용 대결을 준비해봤습니다. 누가 더 짭소리용인지 가리는 대결이죠. 먼저 왕소룡, 자신이 이소룡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이소룡 영화를 보면서 쿵푸를 독학했고, 절권도 역시 집에 손자 홈스쿨링으로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아누이 지방에서 가장 강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중국 대표로서 태국 대표인 뿌아까우와 붙고 싶다고 정식으로 도전 요청을 했지만 답장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대결 상대 펑 샤오시아, 이소룡의 3대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후난성 국제 이소룡 훈련 본부에서 절권도를 마스터했고요. 왕소룡에게 너는 절권도가 뭔지 모른다. 실전에 통하는 절권도가 아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진정한 절권도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SNS에 설전을 주고받다가 실제 대결로 이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 선수 대결 위해서 입장하고 있는데, 펑 먼저 등장합니다. 걸그룹 축하 공연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왕소룡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누이 지역에서 제일 강자인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자, 경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뛰면서 탐색전 펼치고요. 협착이 달려봤고요. 자, 미들킥으로 응수했고요. 초반부터 호들갑 미들킥으로 웃기기 시작합니다, 왕소룡. 웃음 점수 획득했고요. 자, 바디째 푹 펀치 언타 날렸고요. 살짝 걸렸네요. 뒤로 빠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펀치 날립니다. 2m 뒤에서 날리는 펀치죠. 팬더맥 시대의 맞춤형 펀치입니다. 스님 몰아붙입니다. 자, 뒤로 빠지는데 링에 걸렸고요. 계속 백스텝 밟는 왕소룡. 마이클 잭슨 빙의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계속 백스텝 밟다가 심판에게 주의사항 듣고 있고요. 양 선수 펀치가 그냥 막 휘두르는 막 펀치죠. 예. 갑자기 킥캐치하고 장풍. 왕소룡 장풍에 날아갔고요. 종이 인형인가요? 지금 바람에 다운됐고요. 다시 경기 재개합니다. 하이킥. 자, 다시 킥캐치. 왕소룡 온투 날리다가 지금 옆구리 막 구이창거렸고요. 선수 지금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 펜션 놀러 갔을 때 족구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기 같기도 하고요. 서로 개발로 차니까 박빙의 대결이 이어지는데, 나름 재밌어요. 피 터집니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마우스피스 뱉어냅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데, 히드라야 히드라. 심판 바로 주워서 입에 끼워줍니다. 똥 한번 물로 씻어서 넣어주는데, 심판 좀 짜증난 것 같아요. 왕소룡 킥 차고 지금 본인이 넘어지는데, 자해공갈 킥인가요? 엽차기 날렸는데, 코 쪽을 맞은 것 같은데요. 유전자 파괴 킥 날렸는데, 심판 뜯어 말렸고요. 지금 마우스피스는 100길 직전이고요. 끝납니다. 자, 1라운드는 양 선수 서로 로또 펀치 날렸죠. 간밤에 조상님 꿈꾼 사람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운빨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님이 몰아붙이긴 했는데 유효탄은 별로 없었고요. 마우스피스 100기 공격하고 마지막에 유전자 파괴킥 노려봤고요. 라운드걸 좋습니다. 지금 아까 걸그룹 하던 누나가 겸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큼하죠?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펀치 날립니다. 이번엔 2단계죠. 1.5m 거리에서 날려봤고요. 링에서 펀치는 다한방 걸렸습니다. 이번에 펑이 날라갔고요. 왕소룡 아까 코 쪽을 맞고 각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펑 몰아붙이는데, 자, 로또 펀치, 자, 이번에 당첨될지, 오히려 자신이 다운됩니다. 펀치가 약해서 또 바로바로 일어나게 합니다. 심판 갑자기 경기 멈추는데요. 왕소룡 지금 코피가 나는데 닥터 체크합니다. 아, 결국 닥터스탑으로 퐁이 이깁니다. 초딩들 싸울 때 코피 나면 지는 게 국룰인데 구루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은 이소룡 후계자 짭소룡 대 짭소룡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